안녕하세요, 대흥중학교 사진반 학생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곡선 및 기타 구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구도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직선 구도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수직 구도는 상승감, 엄숙함, 안정감 등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고, 수평 구도는 안정감, 조용함을, 사선 구도는 속도감, 불안정감, 방향감, 운동감 등을 나타내는 데 사용합니다. 대각선 구도는 통일감, 집중감을 나타낼 때 사용하지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구도는 지난주에 공부한 구도와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곡선이 주는 율동감, 편안함이 있고, 사물의 반복에 의해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구도의 힘은 관객의 시선을 사진 안에 머물게 하여 사진 외적인 이야기를 생각하고 상상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사진을 한장 찍을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처음에 공부한 노출, 그리고 구도입니다. 노출과 구도가 좋지 않은 사진은 관객의 시선을 잡아둘 수 없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찍은 사진이 관객의 외면을 받는다면 아주 슬픈 일이 되겠죠. 이제 몇 장의 사진을 보며 구도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호선 구도. 호선 구도는 곡선 구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호선 구도는 직선 구도에서 볼수 없었던 운동감이나 원근감을 관객에게 보여주고 구도를 따라 시선을 이동하게끔 만듭니다. 이런 사진입니다. 바닷가 해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시선이 이동합니다. 시선의 끝에 사물을 배치하여 작가가 원하는 사물을 보여주기까지 사진에 집중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구도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시선이 이동했나요? 보기와 같이 이동했나요? 그렇지 않다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독특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름을 알고 인정할 때 좋은 창작물이 나오니까 걱정하지 않길 바랍니다. 놀이동산의 롤러코스터입니다. 멈춰진 사진이지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시선이 이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롤러코스터가 얼마나 빠르고 다채롭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진에서 롤러코스터가 움직이는 것처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구도가 가진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자 구도. 에스자 구도는 곡선 구도 중 가장 움직임이 많은 구도입니다. 따라서 운동감은 많지만 그만큼 불안정한 느낌을 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잘 쓰면 재미있는 사진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S자 구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찾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진의 경우 시선은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시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사진의 밝은 곳에서 어두운 쪽으로 시선을 움직이다 보면 그 끝에 인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상해 봅시다. 이 인물을 왜 S선 끝에 배치했을까요? 중간에 넣어 놓으면 안 될까요? 처음은 안 될까요? 안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 사진과 느낌이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사람 또는 사물을 구도의 어느 위치에 배치하느냐는 전적으로 작가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을 잘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두말할 것 없이 연습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내드린 과제를 기억하시나요? 매일 한 잔씩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사진 찍기 잘하고 있나요? 매일 한 장씩 사진을 찍다 보면 눈으로는 변화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모아서 보면 시간과 계절 그리고 공간의 변화가 한눈에 보일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구도가 변하는 것도 보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찍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찍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앞에 사진과 같은 듯 다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의 시선은 이렇게 이동합니다. 앞에 사진과 구도가 조금 다른 사진이기도 하고 또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날씨입니다. 비 오는 날은 사진쟁이들의 생일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늘 봐왔던 풍경의 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도 비가 오지 않았으면 이런 분위기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사진 찍는데 날씨 탓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단지 평소보다 조금 많이 준비해야 되고요. 조금 더 귀찮을 뿐입니다. S자 구도는 드라마틱한 사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구도를 한번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대칭 구도. 데칼코마니라고도 불리는 대칭 구도는 사물의 크기 또는 위치가 같을 때 사용하면 아주 재미있는 사진이 나옵니다. 이런 사진이죠. 이와 같은 사진은 비 오는 날 웅덩이에 비친 모습이라든지 거울을 이용한 사진이라든지 호숫가에서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찾아보면 우리 주변에도 많은 대칭 구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원형 구도는 한 곳으로 시선을 집중시킬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원형 구도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 아니 대부분의 것들이 사진의 소재이고 구도를 연습할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들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놓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살펴본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진을 분명히 찍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